선생님 봤을 때 네. 2023년도 가장 좋은 띠 한 3개 정도 있나요 혹시? 3개요? 네.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, 그 이상도 돼요? 그럼요. 이게 사람마다 뭐 다 다르기는 하니까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개면윤이잖아요. 이 원래 그 해의 띠에 잘 되기는 힘들어. 근데 웃긴 게 토끼띠는요 그 해에 잘 돼요. 토끼띠들은 왜냐면 토끼라는 동물 자체가 뛰어오르는 거잖아. 발판에 발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 내년에 조금은 더 좋으실 수가 있고 편해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게 말띠 말띠 분들 내년에 그래도 조금은 숨통 트이지 않으실까. 그렇다고 해서 막 사행성 뭐를 하시라 소리가 아니에요.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거나 그런 관제 들어와요. 들어올 거는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토끼띠, 말띠, 그 다음에 내년에는 범띠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. 범띠 해가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이게 아까 그랬잖아 같은 그 띠의 해에 쉽게 살기가 힘들다고요.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싸우고 눌러요. 서열 다툼이 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에는 호랑이띠 분들이 그렇게 뭐 재미를 크게 뭐 봤다 못 봤다 이거를 판단했을 때 좀 숨이 찰 수도 있었어.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토끼띠 해로 개면연 해로 바뀌면서 조금은 그 숨통이 트여질 수 있겠다. 그래서 소리당이 보는 2023년 개면연 한해에 조금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띠는 토끼띠, 말띠, 그 다음에 범띠가 되겠다. 그 다음에 그 끝으로 돼지띠 분들도 조금은 기대해보세요. 내띠 외웠죠? 아니요, 아니요. 진짜.